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선물 아시아프입니다. 자, 스카이킹. 스카이킹 버전 여러 가지 있어요. 뭐, 여러 가지 보면 색상 버전 하고요. 이렇게 LED하고 이런 것들 그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출고를 시키려고 합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, 아, 여기 있다. 자, 보시면은, 여기, 제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이제 F959, 그 다음 색깔이 빨간색, 파란색이냐인데, 빨간색은 좀 촌스럽고요. 좀 블루 색깔인데, 이게 메탈릭 블루였고, 그 좀 세련된 색깔이에요. 거기다가 L이 달려있는 걸 표시되어 있죠? 근데,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실시간으로 우리 회원님들 볼 수 있고요. 실시간 여기 있고요. 예. 자, 음악은 살짝 나오지만,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게 설명이 더 중요하니까요. 설명하면서 할게요. 자, 자, 이렇게. 자, 보시고, 울차. 자, 자, 동상 나오면서 합니다. 동상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죠? 이렇게 할까요? 이렇게. 자료가 남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, 여러분들. 자료가 없으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좀 약간 슬퍼하시면 죄송합니다. 네. 그래도 제품만 잘 나오겠죠? 네. 자, 이렇게. 입,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합니다. 입 확인, 그 다음에 배송. 확인. 그 다음에 배송이에요, 배송. 여기 마지막이에요. 진짜 PC들이 엉망이 죄송합니다. 아, 김성우님 직배하겠습니다. 김성우님. 네. 자, F959부터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, F959 한 이유가 이렇게 자신 있나 봐요. 근데 사실 어렵거든요. 이게, 아, 이렇게 찍히면 안 돼.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, 예, 이렇게 찍혀야 돼. 이렇게 찍혀야 됩니다. F959 좀 솔직히 어렵거든요. F959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F959. 여러분, 이거 F959에요, F959. 네. F9으로 봅시다. 빠져 놓읍시다. 예, 반말하면 안 좋아요. 반말하면 안 돼요. 예. 자, 제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있어요. RC라이프 유튜브에다가 F9 검색해보세요. 자, 첫 번째. 자, 충전기. 자, 충전이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회원님께서 배터리 하나 더 추가하셨어요. 자, 배터리 추가한 거. 자, 이거 중요해요. 배터리가 하나 있지만 회원님께서 배터리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잘 보이세요? 추가했고, 잘 보이시냐? 예. 걱정 많이 했어요. 여기 배터리 없으면 안 됩니다. 배터리 같은 곳에 집어넣을게요. 자, 잊어먹으면 안 돼요. 자,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. 여기다가. 이쁘게. 아, 근데 불 나와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겠다. 확인할게요. 일단은 집어넣고, 여기 있고, 여기 있고. 자, 충전기는 여기 아답터 여기 있고요. 조종기 여기 있고요. 조종기 있고요. 충전기. 죄송합니다. 떨궈도 문제가 이게 안 되는 거니까, 네, 죄송합니다. 기분 좀 나쁘실 수 있겠지만은, 예, 양해 좀 해주세요. 잘 될 거예요. 잘 되면 확인합니다, 저는. 자, 그 다음에, 배터리 두 개. 이렇게, 배터리 두 개. 두 개. 배터리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본체일 거니까, 본체. 자, 본체에 세련돼 있죠,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여기 L이 달려있어요, LED요. L이 달려있고요. 자. 조립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. 어떻게 하냐면요. 근데 여러분도 항상 그죠? 그 항상 그 뭐지? 그 밥 아저씨도 그러잖아요. 간단합니다. 그리고 자기 혼자 간단하지 솔직히 간단한 거 아닌데. 자, 여기 지금 코잭이 있었죠? 여기 있지? 이 잭으로 여기다 꽂으면 돼요. 이렇게. 여기다가. 여러분들 웃기지 않아요? 그 밥 아저씨 알지? 밥 아저씨. 여러분들, 잠십종이. 그러면서 혼자 진짜 어렵거든요. 이거? 잠십종이 그러잖아요. 예, 이렇게 꽂아가지고요. 여기다 꽂아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넣어줍니다. 이렇게 넣을 때 여기 전선인데 전 살짝 이렇게 들어가죠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요. 가운데로 들어옵니다. 가운데로.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특별한 들어가는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싹 그 전선이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반대쪽도. 아,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. 이거 빼면 안 돼요. 이거 빼면 안 돼요. 이거 카본이에요. 카본을 여기다 꽂습니다. 자, 카본 꽂아야 돼. 카본이에요. 카본 보이시죠? 네. 카본 꽂아야 돼. 카본 보이시죠? 카본. 자, 이거 카본으로 여러분들 저 회초리 맞으면 되게 아픈데. 네. 자, 채벌 옛날 때는 채벌 있었죠. 여기 채벌 보시고, 자, 마찬가지로 또 보셔가지고 여기다가 잘 꽂고. 전선을 여기다 잘 집어넣습니다. 잘 집어넣고. 좀 부드럽게 하면서, 예,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보이세요, 방송? 자, 보이세요? 이렇게. 예, 여기서 꽂습니다. 이렇게. 자, 꽂으면요. 그 다음에 웬만하면 안 빠져요. 이게. 자, 안 빠지고, 만약에
만약에 빠질 것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막 의심되잖아요. 그럼 여기다가 테이프를 발라주면 되는데 아직 또 분해제로 하기도 어렵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넣고요. 그 다음에 LED 여기다가 꽂는 거는 여기다 꽂습니다. 보시면 여기 컵 있어요. 컵 뿅. 자석이 자석 앞에는 살짝 자석같이 되는 건데 이게 딱 꽂는 건데 이렇게 꽂는 거예요. 안에 집어넣고 뒤로 딱 꽂는 거예요. 보이죠? 꽂는 거예요. 자, 꽂는 겁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자, 방송하신 분들 보셔야 되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전선을 여기다 꽂습니다. 그럼 LED가 나오겠죠. LED 나옵니다. LED. 자, LED가 여기 LED 꽂고 그 다음에 얘를 꽂아야지. LED가. 얘는 LED거든요. 여기 중요하죠. 여기 이 내용도. 네. 와 이쁘다. 그쵸? 이쁘죠? 오 되게 얘, 여러분들 느낌이 되게 화려해요. 되게 화려해요 이거. 되게 화려하죠 여러분들. 보세요. 진짜 장난 아니에요. 그럼 이게 본 거랑 우리님께서 방송을 본 거랑 틀려요. 이거 볼 때 보세요. 보세요. 장난이죠. 되게 밝아요. 이렇게. 장난인데 그냥.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. 이렇게. 그죠? LED. 이게 돌아요. 샥 돌아요. 샥 돌아요. 이렇게. 장난 아니에요. 이뻐요. 자, 이 나온 거 확인했고요. 빠데 두 개고. 공회전만 시켜볼게요. 공회전. 네. 바쁠 때는 모르지만은, 여러분, 그래도 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, 실전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 것보다. 그 다음에 얘를. 이따가 이제 잘 넣고 앞쪽에다 넣으라고 하더라고 앞쪽. 앞쪽에다가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꽂아 이렇게요. 저기부터 키면 좋죠. 뛸 때는 여기 끼고 네, 끼고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? 근데 잘 날려야 되는데 우리 애님 잘 날릴지 모르겠다. 솔직히 좀 나이도 높아요 이게. 나이도 되게 높은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 애님? 6개 들어가네요. 일단 이 배터리는 일회용 배터리니까요. 나중에 형님께서 꼭 사용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서 느낌하면 됩니다. 일단 테스트입니다. 테스트. 목소리 안 들리겠다. 목소리 안 들리죠. 자 이렇게 끼고 자 끼면은 이렇게 끼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. 맞죠? 이 밑에 내려가 있어야 돼요. 자 이제 프로펠러 보이죠? 프로펠러 자 보일까요? 프로펠러 자 이제 좌우부터 꼬리 날개 하나 둘 셋 그다음 앞뒤로 여기요. 여기 날개 여기요? 여기 보세요 이거. 여기 보세요 이거. 여기 앞뒤야. 앞뒤 좌우는 여기 보세요. 앞뒤 좌우 앞뒤 보세요. 보이죠?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올려볼게요. 바람 소리 보세요. 바람 소리 장난 아니에요 바람 소리. 그럼 잘 바람 소리 들어볼래요? 바람 소리 볼래요? 이 선풍 이게 휘잖아요. 휘지 어떻게 되는지 볼래요? 이 프로펠러 소리 보이죠? 휴지가 그냥 날아다니는 거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. 이때 생각하시면요 꼬리 나기 때문에요 보세요. 보세요. 장난이죠? 자 그래서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. 삐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역회전 역토코이기 때문에 모터 방향이 약간 한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한시 방향으로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. 한시 방향으로 왜 되어 있죠? 라고 저한테 의구심이 들면 안 되고요. 한시 방향이 맞습니다 여러분들. 자 설명 봤죠? 예, 이거 일용 좀 아깝다. 예. 자,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 스카이킹입니다. 스카이킹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? 스카이킹? 예, 스카이킹 보시고요. 자 이렇게 사이즈는 요만합니다. 사이즈 요만하고요. 그 다음에 굉장히 좋습니다. 자 되고요. 자 꼬리 제가 날리고 싶은데 여러분 실내기가 못 날리잖아요. 드론 같은 거 날릴 수 있지만 못 날려. 그렇지만 여러분들 요거 RC라이프 유튜브에다가요 RC라이프 스카이킹이라고 하는데 RC라이프 스카이킹 지금 당장 RC라이프 스카이킹 갖다가 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아주 네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.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포장해서 우리 형님께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유튜브 검색에다가 RC라이프 스카이킹이라고 검색해주세요. 이렇게 RC라이프 스카이킹이었습니다. 자 스카이킹 멋있는데 지금 옆에 이 대각선이 멋있는데 이거. 근데 아까 LED 나와요. 멋있어요 LED.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. 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.
진짜 끝내줘요. 자, 오케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시라프 스카이킹이었습니다. F959입니다. F959 LED요. 오케이. 짠!